자, 오늘은 신의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신의 일주를 하기 전에 수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수는 모으는 힘이에요. 그래서 응집된 것이에요. 흩어져 있던 습기들과 여러 가지 물방울들이 모인 것과 같아요. 모이고 뭉치는 힘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해수는 그 앞에 목화라는 단계가 있었고 수를 처음 만난 거죠. 따라서 이것저것 그것 모조리 끌어서 모은 게 해수예요. 여러 잡다한 것들이 함께 있어요. 쓰레기 같은 것도 있고요.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것도 있고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모든 게다 모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자수는요. 해수에서 그런 것들이 이미 분류가 되고 구분된 것이에요. 쓸모 있는 핵심적인 것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다르죠. 수의 작용이. 마치 해수를 체에 넣고 한번 걸러서 만들어진 게 자수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해수를 얘기하기를 데이터라고 했고요.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막 이것저것 수집하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언론에 발표되거나 활용되는 것은 자수의 형태라고 하는 정보입니다. 정보. 그래서 정보와 데이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경영학에서 많이 가르치죠. 또는 IT 업계에서요. 자, 이러한 해수를 상관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신의 일주입니다. 이 상관은 관을 깨러 가거나 토론하러 갈때 온갖 잡다했던 과거의 기록들 또는 기억들을 끌어내서 싸워요. 그 기록이나 논리가 상대방한테 타격을 줄지 안 줄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일단 타격을 줄것 같으면 그냥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래도 이 수가 이 신금의 상관, 신금의 능력 이런 것들을 잘 끌어냅니다. 말발이 좋아요. 이 신금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을 텐데, 또는 능력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 모두 다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상관은 화가 나거나, 뭐 상대방이 빈틈을 보이거나 하면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억이나 정보를 꺼내서 공격을 하는데, 신금은 아주 옛날에 들었던 그런 정보들도 활용을 할수 있어요. 기억이 날듯말 듯한 것도 공격할 때는 튀어나와요. 이거는 해수가 신금을 잘 설계하기 때문에 그 기억 한 구석에 있던 정보들이나 뭐 과거의 그런 기록들이 튀어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상관으로 그렇게 관을 깨는 또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만은 늘 편인이 발달한 사람한테 번번이 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편인은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다가 뭐 앞뒤가 안 맞거나 뭔가 논리적이지 못한 틈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런 상관을 쓰는 거에 편인까지 사주에 있다. 신의 일주가. 그러면은 뭐 토론에서 적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참아서 상대방의 말을 기다렸다가 그 틈을 찾아서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갑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플러스 관까지 있다. 이러면은 뭐 토론에서는 거의 적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싸움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 해수는 해중에 갑목이 있어요. 지장간에. 해중에 갑목이 있다는 것은 이 해수는 목이라는 그 새로운 생명에 대한 지향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상관으로 관을 깨더라도 갑목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목이라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냥 잘못됐다라고 끝나지 않고 잘못됐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경자일주 이러면은 그 정도까지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신의일주보다는 어렵다는 소리예요. 신의 일주는 해중의 갑목이라는 재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관 경관 하는 것보다는요, 상관 생재하려는 성향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상관은 거의 대체로 사업 쪽 코드로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직업 쪽 코드로 연결되면은 금수 상관을 쓰는 거니까 전산이라던가 또는 컴퓨터라던가 또는 IT 계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금수 상관이 왜, 특히 금생수가 되어 있으면은 그런 쪽 능력을 발휘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언어는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목생화예요. 그래서 비효율적. 거품이 들어가 있는 거. 그냥 서면으로 전달하면 되는데 거기에 온갖 미사여구들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반면에 컴퓨터 언어는요 굉장히 간결해요. 사람의 말로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을 컴퓨터 언어로 들어가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생수의 영역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IT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던가 컴퓨터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무슨 말인지 단박에 알아들을 거예요. C 언어 또는 컴퓨터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딩이 엄청나게 유행했잖아요. 코딩 교육. 그래서 신의 일주는
그런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고요. 신의 일주뿐만이 아니더라도 금생수가 잘 되면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신의 일주는 파드를 끌어모아서 온갖 것들을 끌어모아서 새로 이렇게 만드는 생제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신의 일주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간다면은 뭔가 개발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하드웨어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AS라던가 그 하드웨어를 분해해서 재구축하는 그런 쪽으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의외로 금수 식상들이 IT 업계에 굉장히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 신의 일주는 틀림없이 그런 능력이 있지만요. 그 능력을 어떻게 쓰느냐가 다르겠죠. 천간으로 병화든지 정화든지 이렇게 일간을 드러낼 수 있는 화만 있다면은 식상을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준다는 거죠. 화가 없으면은 잘 알아주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에서 일 잘하는데 상사들이 몰라주는 사람. 화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알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만약에 이런 상관이 목으로 흘러가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자영업이라던가 개인업 또는 사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그쪽으로 가요. 화가 있으면 직장인, 목이 있으면 사업가라고 대놓고 하셔도 되고요. 토가 있게 된다면은 이 상관을 순화시켜서, 순화시킨다는 거는 사회에 맞춘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으로 고쳐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전문성을 띠게 되고요. 실제로 전문직에 굉장히 많이 종사합니다. 화를 보게 되면 능력을 드러내는 건 문제가 없지만 결국에는 상관 견관의 위험이 항상 따라와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에서 일 잘하는데 상사 말 안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의 일주에 병정화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른 오행들에 따라서 이런 상관을 쓰는 능력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자가 여명의 신의 일주라면은 일지에 상관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고란살이라고 해서 남편을 깨는 건데 결국에는 남자라는 의지처가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자기 자유를 추구하는 자율성이 강하고요. 남자라는 테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자기 능력을 더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서로의 영역이 확실하게 독립이 된 이런 형태의 사람이어야지 결혼이 가능하고요. 보통 결혼을 하면은 자기 능력을 써서 사회에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집에서 주부로 있는다? 이거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의 일주를 정리하자면은 첫째, 능력이 굉장히 좋다. 말빨이 세다. 둘째, IT 업계에서 종사하기 좋다. 셋째, 화를 쓰면 직장에서 쓰일 수 있고 토를 쓰면 능력을 갖추고 목을 쓰면은 개인업을 한다. 넷째, 여명이라면 남편복이 크지가 않다. 남편복이 크지 않은 이유는 남자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돌려서 다음 일주를 뽑아야죠. 네, 다음 일주는요. 네, 다음 시간에 갑자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